요요요 나 이사했어. 뉴 플레이스 뉴 미. 다들 쇼츠를 봐서 알지 나 이사했거든. 근데 내가 여기 와서 느낀 게 하나 있어. 우리가 첫 주인이야. 이 집이 신축이어가지고 첫 주인인데 엄청 깨끗해. 엄청 깔끔하고 뭐 오염된 것도 없어. 그래서 내가 느낀 게 하나 있지. 아, 나 여기서 사람 되는구나. 깨끗한 환경에 오니까 내가 바뀌었어. 이게 새로 지은 집이다 보니까 엄청 깔끔하고 뭐 손상된 거 하나도 없고 모델 하우스 같아. 여기서 이렇게 새로운 환경에 오다 보니까 아, 내가 막 가슴이 뛰는 거야. 그래서 나도 깨끗하게 쓰고 싶다, 깔끔하게 쓰고 싶다 이래가지고 내가 안 하던 청소를 한다니까. 엄마 아빠도 나를 이상하게 봐. 왜 제가 물걸레질로 바닥을 닦지? 처음 핸드폰 사면은 그대로 깨끗하게 쓰고 싶어. 흠집 하나 없이 이렇게 딱. 첫 다이어리 사잖아. 다이어리 사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종이 한 장 넘기는 것도 마음이 아파. 그래가지고 살짝 이래가지고 새로운 한 해가 되잖아. 뭐 2024년 New Year 이러면은 아우 이제 바뀌어야지. 새로운 나. 나를 이제 새롭게 쓸 거야. 새로운 나가 될 거야. 이러잖아. 내가 안 하던 청소를 하고, 그리고 이거 비밀인데, 내가 여기 와서 안 하던 샤워를 해. 전에 살던 집에서는 진짜 깔끔떨어야지. 솔직히 말할게. 오케이, 솔직히 말할게. 진짜 깔끔떨어야지 2일에 한 번이었거든? 뭐 내가 이제 학교 다닐 때, 거짓골로 다닐 수는 없으니까 뭐 학교 다닐 때도 4일에 한 번씩 머리 감을 때가 있긴 했어. 망한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. 안 씻고 싶어서 안 씻었던 게 아니라 바빠가지고. 뭐 이틀에 한 번 씻으면 이제 깔끔 떠는 거였는데, 여기 오니까 저녁에 샤워하는 게 내 삶의 낙이야. 씻고 나면 너무 쾌적해. 그 바람만 창문 딱 열어놓으면 바람 샥 불어가지고 이제 씻고 나면 막 날아갈 것 같아. 너무 개운해가지고. 이거 보고 있는 사람 꿀팁 좀 줘요. 제발. 이거 꿀팁 없나 이거? 아니 이렇게 다 막아놨거든 엄마가 방충망 스티커로. 아 이게 좀 주제에 어긋난 얘기긴 한데 벌레가 어디서 자꾸 들어오는 거야? 벌레가 자꾸 막 안 보이는 데서 들어와. 방충망도 이렇게 다 이렇게 쳐져 있고 이것도 다 스티커도 붙여놨는데 들어와. 어디서 들어오는지 모르겠어. 이런 거 어디서 들어오는 거야?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데로 벌레 들어오면 옛날에는 그냥 내 눈앞에서 제발 사라져 주십사 하고 그냥 아빠 불렀단 말이야. 아빠 저거 그냥 내 눈앞에서 치워만 주지 말.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어. 벌레 들어오잖아 바로 그냥 내 신성한 스튜디오에 우리의 새로운 보금자리 어디 벌레들이 집을 벌레도 잘 잡아 이제. 나 이제 그랬잖아 사람 됐다니까. 새로운 집에 와가지고 이게 새로운 환경의 무서움이다 이 말이야. 이 건축학도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환경이 바뀌니까 사람이 바뀌어. 작심삼일이라고 하나? 나는 작심 3초거든. 이렇게 아무리 깨끗하게 해놔도 3초면 끝나. 다른 사람들은 3일이면 뭐 마음이 바뀐다고 하지만 난 3초면 마음이 바뀐다고.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예쁘게 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놔도 또 개판 5분 전 되고 그래.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유지를 잘하나 그게 좀 요즘 고민이긴 해. 뭐 인생 선배들 꿀팁 좀 있나요? 내가 유지를 잘 못해. 뭐 이렇게 성격이 얌딱지지 못해가지고 오래 못하는 것 같아. 이 고민에 대한 답을, 나만의 답을 좀 내려봤어. 스타트를 잘 끊어라. 이게 무슨 말이냐 하냐. 이거 자랑할 건데 나랑 엄마랑 이거 정리하려고 엄청 애썼어. 이거 봐봐. 헤드폰 거리. 이 네트망을 참 잘 샀어. 네, 이제 초심 잃지 말라고 사진도 걸어놓고. 자랑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놨어. 내가 정리를 해놓은 이유가 뭐겠어. 스타트를 잘 끊으려고. 사실 내가 원래 처음에 정리할 때는 그냥 여기다가 무조건 다 때려 박은 거야. 상자 하나에다가 이렇게 다 때려 박아가지고 여기다가 차곡차곡 쌓았어. 짐을 쌓았어 그냥. 쓰레기를 정리한 셈이지.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느낀 거지. 스타트를 잘 끊으면 오랫동안 유지되는구나. 뭐 그런? 뭐 이제 말 그대로 새로운 보금자리니까 또 새로운 내가 되어가지고 이제 사람 좀 돼야지. 22살이면 이제 사람 될 때 됐지. 22살? 벌써? 꿀팁 남겨줘. 어떻게 하면 유지 오랫동안 하는지. 나 작심삼초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지 말이야. 어쨌든 새로운 환경 여기서 끝.